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은 전부 다 이명박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일본을 갔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일본 수상이 이명박한테 야 명박아 독도를 우리 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르치겠다 했더니 제대로 된 놈 같으면 따귀를 한 대 때리든지 이 새끼야 무슨 그따위 말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이명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요미우리가 보도를 해서 제가 2,000명을 국민소송단을 모아가지고 그 요미우리 보도를 가지고 이명박한테 소송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기다려달라 했다면 나중에 일본 정부가 니네 나라 대통령이 독도 기다려달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 달라 이럴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 후에 한 2-3년 후에 일본이 독도를 바로 자기 땅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이름! 받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독도를 매우 사랑하는 남자 백은동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이 독도 문제 때문에 이런 스티커를 네, 받고 다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 독도의 날 여기서 1인 시위 형식으로 집회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 무대차도 가져다 놓고 좀 해보자 해서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준비를 잘했고요. 예, 정말 아까 말씀도 들어보니까 예,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독도 그러면 제가 또 예, 관계가 깊습니다. 2008년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일본을 갔어요. 가서 일본 수상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이명박한테 야 명박아 독도를 우리 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르치겠다 했더니 제대로 된 놈 같으면 따귀를 한 대 때리든지 이 새끼야 무슨 그따위 말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이명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요미우리가 보도를 해서 제가 2,000명을 국민소송단을 모아가지고 그 요미우리 보도를 가지고 이명박한테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의 내용은 이명박이 독도를 기다려달라고 했냐 안 했냐 요 부분에 쟁점을 가지고 했어요. 재판을 이기냐 지냐는 별개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기다려달라 했다면 나중에 일본 정부가 니네 나라 대통령이 독도 기다려달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 달라 이럴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재판을 진행했는데 당시에 이명박은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렇게 공문을 법정에 보내왔는데 과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내올지 했는데 이명박이 손을 썼는지 일본 정부에서도 아, 그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런 발언한 게 사실이라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2-3년 후에 일본이 독도를 바로 자기 땅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다급하니까 독도를 갔지 않아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독도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으니까 독도를 가서 면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이 가가지고 뭐 독도 이명박이 왔다간 표지석을 세우면서 독도에 있는 호랑이상을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저기 저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데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아니라 제10대 일본 총독실이다 이렇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착각해가지고 자꾸 대통령실 대통령실 오는데 윤석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동남이 일본을 위해서
독도를 일본한테 주려고 하는 건 당연히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윤석열을 타대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참 네, 헷갈립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은 전부 다 이명박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가 일본에 가서 우선 설명을 하는데 발언을 하는데 한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란이라는 용어를 계속 발언 가운데 36번을 했답니다. 이게 일본 놈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어떻게 한국 대사가 일본에 가서 한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란일이라고 하는 건 저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라 예, 전대 일제 때 9대 총독이 있었습니까? 새로 부임해온 10대 총독 우리 국민들이 음해에서 일본 총독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이 뭐 국내 정치뿐 아니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지만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막아내야 될 게 내국 행위란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는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제2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 제2의 을사늑약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저는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대로 가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일본이 국력이 강해지면 독도 내놓으라고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일본 총독 윤석열 놈이 하는 짓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내맞고 쫓겨나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김건희의 무속 점괘 정치를 하면서 네, 국민 여론은 아랑곳없이 저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려고 여론이나 국민들의 요구 절대 무시하면서 저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하루빨리 우리가 이 자들을 단죄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서 저는 처음으로 독도의 날 행사에 참석해봤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윤석열이 몰아내고 독도를 굳건히 지키는 그날까지 이번 수원에서 이것이 무슨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김민장 네, 김민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수원 아니라 서울도 부산도 대구도 곳곳에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독도 행사도 하고 이런 스티커도 18,000개를 붙였다는데 다시 한번 김민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자라고 저는 단언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